자, 이가연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죠. 때는 파야로 2년 전 이맘때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오래된 그래서 놀자고 불러내놓고 남친이랑 연애지라는 친구들이 얄미워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그딴 소심한 여자였죠. 친구들도 조금 미안했던지 소개팅을 시켜주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상속자들 김우빈 씨에게 빠져 허우적거리던 저는 지 분수도 모르고 눈만 높아졌어요. 그날도 원치 않는 소개팅을 하고 있었죠. 뭐 김우빈이 아니면 그냥 밥만 먹고 와야지 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죠. 역시나 소개팅남은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소개팅남도 절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주선자 친구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메뉴는 쌀국수. 아우 쌀국수 먹고 싶다. 아우 훅 땡기네. 아우 쌀국수. 어우 와, 안 먹은 지 꽤 됐네. 그러니까. 몇 개 가지고. 갑자기 쌀국수 때문에 양, 갑자기 양파 많이 넣어. 이렇게 숙주랑 이렇게 넣어 굳이. 양파 넣어가지고 많이 넣어. 스리라차 소스를 소스 딱 찍어가지고. 금방 밥 먹고 와서 고이. 괜찮은데. 그래. 고기 같은. 난 고수는 안 넣어. 나도 냄새나. 메뉴는 쌀국수. 음식점 안에 들어가서도 별다른 얘기거리도 없고 그냥 저는 음식점 노래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노래 듣다가 간간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그러다가 비에 라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흥나는 뚝뚝땅띵 비트에 아 이거를 뚝뚝땅띵 비트라 그러는군요. 뚝뚝땅띵 라라라라라 뚝뚝땅띵 이어지는 걸걸한 비의 목소리에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내적 노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 저희는 먹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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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부르고 있었죠. 그때 소개팅남이 음식 입에 맞아요? 라고 물어봤고 저는 네 라고 했어야 할 저의 되물음은 라? 이거 계속 라를 생각하시니까 음식이 유명하죠? 라? 라디오니까 말은 못하겠고 아니 음식 입에 맞으세요? 라? 얼마나 황당했을까. 저는 앞에 놓여진 해물볶음보다 더 빨개진 얼굴로 웃음을 참으려 애쓰는 소개팅남의 얼굴만 바라보았고 저희는 결국 지금까지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박상미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 초기 임산부인 저는 운전하는 것보다 버스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는 버스를 탔어요. 운 좋게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앉은 분이 바로 내리셨는데 옆에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둘째라 그런지 입도 또 빨리하고 신경도 예민해서 옆에 누가 옷깃만 스쳐도 막 힘든 상태였는데 그때 깨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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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으로 미친 듯이 깨똑이 울렸어요. 제 친구는 대답할 때까지 깨똑 폭탄을 보내는 습관이 있거든요. 전 황급히 진동으로 바꾼 후 아저씨께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바꾸는 걸 깜빡했네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그 많이 하는 그 깨똑인가 뭐 그건가 봐요. 아저씨는 제 톡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렇다고 핸드폰을 겨드랑이에 끼고 문자를 보낼 수도 없어서 그냥 아저씨 흘끼들끼 보는데 친구와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에 버스에서 누군가 가스를 살포했어요. 냄새의 농도로 봐선 가까운 곳에 앉은 사람이 범인일 것 같은데 정말 진한 향이었어요. 저는 가뜩이나 입덧도하고 예민한 상태였던지라 정말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헛구 육질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차량 버스에서 아는 척할 수가 없어서 친구의 깨똑에 아이 나 진짜 짜인나네 진짜 나 지금 버스 타고 가는데 누가 방귀낌 가뜩이나 속 안 좋은데 진짜 짱남 아이씨 눈 와서 창문도 못 열음 머리 아픔 아 짜증나 올라오는 헛격질을 간신히 참으며 폭풍 깨떡을 보내겠는데 옆에 아저씨께서 갑자기 뒤를 도셔선 뒤로 확 돌아보더니 뒤에 앉은 아주머니한테 사과해. 사과해. 이러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당황하셔서 네? 하셨고 아저씨는 더 눈을 부릅뜨면서 사과하라고 이 처자한테 사과해 하며 저를 가르쳤어요. 아주머니는
아니 다짜고짜 뭘 사가라는 거예요? 꼈잖아. 꼈잖아. 아니 내가 뭘요? 당신이 방귀 꼈잖아. 이 처자가 지금 임신 중인데 당신 때문에 헛기육질이 막 올라온대. 안 보여? 아니 난지 어떻게 알고 그래? 왜 생사람 잡고 그래? 난지 어떻게 알고? 그러자 아저씨께서 내가 이 냄새를 40년을 넘게 맡고 있는데 모를까봐 아무 데서나 삑삑 껴대고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이제? 와, 그렇습니다. 뒤에 앉은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부인이었는데 제가 친구에게 보내는 깨떡을 아저씨께서 흘끼들끼 보다가 부인한테 역정을 낸 거예요.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으면서 아유, 아유 당신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니까. 어머 미안해요. 아주머니와 좀 민망하게 사과를 주고받으러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과해. 처음으로 아줌마한테 그죠. 반말로 네가 꼈잖아. 네, 아주머니와 아저씨도 그래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부터 신렁이랑 방구 트고 지내야겠어요. 해주셨습니다. 8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퍼운글이라고 적어야 되나요? 이건 퍼운글은 아니죠. 친구한테 들은 얘기면. 친구가 어디 보냈으면. 친구가 어디다 보낸 건데. 그랬으면 퍼운글이라고 해도 돼. 일단 이분이 모르는 거잖아요. 이분은 네.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어디 있는 글이라도 상품을 드려야죠. 네. 네. 이건 얘기했으니까. 친구에게 들은 얘기예요. 퍼운글이라고 적어야 됩니까? 이대로 사장시키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색까지 해서 올립니다. 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정성이 갸륵하네요. 재미없으면 어떡하려고. 각색까지 했다는데 재미없으면 각색을 하지 말았어야죠. 참. 화창한 날 늦은 오후 저는 친구랑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창가 쪽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 앉더니 둘이 싸우는 건지 정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그냥 그러다 말겠지 하고 있는데 우리 옆 테이블 쪽에 20대 중반의 예민녀와 소심남 커플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민녀와 소심남. 어떻게 알았지? 웃기겠다. 네. 대화 내용을 듣고 알았겠지. 예민녀와 네. 소심남. 아 정말 짜증나.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짱나. 점점 심하게 떠드네. 집중 안 되게. 아 짱나. 오빠 가서 얘기 좀 해봐 얼른. 그러자 잠시 후 딱 봐도 소심하게 생긴 남자가 주변거리면서 문제 테이블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 주변에 방해돼서 그러는데 조금만 조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화가 난 듯이 탁 치면서 테이블을 탁 치면서 문제의 남자가 하는 말. 이게 다 네 끼기다 이기가?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프리카 말을 하라고 그래요? 갑자기 테이블 재밌었어요. 테이블 탁 치면서. 아니 글자 그대로 읽어달래. 네, 이게 다 니끼다 이기가? 이게 다 니끼다 이기가? 니끼다 경상도 말이죠. 니끼다 이기가? 네, 경상도 말로. 네. 어우 아프리카 말로 해주시네요 그걸. 이거 그냥 억양 없이 읽으면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아프리카 말이야. 이기다 이기가 니끼다. 이게 다 니끼다 이기가? 이런 네.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왜들 이래?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멘붕이 된 소심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돌아왔어요. 그러자 소심남 여친이라는 말. 봐, 오빠 쟤들 일본 애들이라 그랬잖아. 이기다 니기다 그랬잖아. 나 이기다 니기다 이기가 이기다 니기다 이기가 이기다 니기다 이기가 이기다 니기다 이기가 야마모토 이기다 니기다가 떠나간다네. 그만 이거 니기다 이기가 니기다 아니다 니기다 이기가 나나 1800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제가 오바를 이란 제목으로 몇 년 전 그러니까 제가 38살 때였습니다. 몇 년 전 38살이니까 이제 40이 되셨겠군요. 아, 노처녀이던 저는 소개팅을 했고 그 뒤로 몇 번 더 만나 데이트를 했죠. 뭐 서로 호감이 있었다거나 할까요? 그래도 어느 날 막 이맘때쯤이었는데 딱 이맘때쯤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죠. 여심은 설레고 남심은 벌렁대는 봄이 오고 있네요. 호호호호. 이게 뭐야. 문자 살벌하다. 아이 뭐야. 라고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만 보내놓고 보니까 이뭐 미쳤나 봐. 이상한 여자야. 어이씨. 어떻게 여심은 설레고
낭심은 벌렁대는 봄이 오고 있네. 미쳤나 봐. 이렇게 보냈지 뭡니까? 아, 나 진짜 좀비야. 아, 일을 어쩌나 그냥. 아, 오타라고 다시 보낼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타인 줄 알겠지 뭐. 아, 그런데 오타치고는 이게 너무한 것 같아갖고 아우, 머리가 띵해져갖고 갈등하고 있는데 잠시 후 띠링 단문자가 왔어요. 아니, 한 글자가 왔어요. 음이라니. 음점점점. 설마 오타인 줄 모르는 거 아닌가? 안 되겠다. 오타라고 해야지. 문자를 막 하려고 하는데 다시 띠링! 그 남자로부터 또 문자가 왔어. 평소에 야한 말 좋아하시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던데 몰랐네요. 후후. 오타에 이렇게나 진지하다니 저는 즉각 문자를 보냈죠. 제가 오바를 유유. 엄마야, 오타라고 한다는 게. 또 급하게 보내다가 이번엔 또 오바라고 보냈지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오타라고 설마 알아보겠지 싶어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잠잠하더니 다시 또 답이 왔어요. 때링. 한참을 생각해봤는데요. 저도 가끔 오바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선정적인 말로 오바하기에는 우리 사이가 아직 좀 아무튼 좀 그런 것 같군요. 흠. 헐, 그렇게 그 남자와는 쫑이 났죠. 오타였다고 전화를 해서 제대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만뒀어요. 남자가 매사에 너무 진지할 것 같아서 말이죠. 크크. 여심은 설레고 낭심은 별로. 아유, 정말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네. 네. 아, 저분은 집에 갈 때까지 웃을 것 같아요. 예. 익명을 요구한 사연이네요. 대학 시절 아빠 생신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부자지간 술도 한잔했죠. 아빠는 오늘 기분 좋다. 너 형제도 딱 아빠 인생처럼만 살아. 그런데 갑자기 형이 술이 약간 취한 형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빠처럼 안 살아! 아빠는 무척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잠시 후 형은 아빠!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우리 엄마랑 결혼했잖아! 난 이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아빠! 저는 웃겨서 웃고 있었는데 아빠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이며 형에게 말했어요. 그래. 맞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넌 할 수 있어. 그러자 형이 말했어요. 아빠는 얼마나 비겁했길래 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장난이겠지 하고 웃고 있던 엄마가 이야기를 진심으로 흘러가자 버럭 소리 질렀어요. 너희 아빠 굉장히 용감했어. 이 정도면 도시락 폭탄 던진 윤봉길 의사처럼 용감해. 그러자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난 비겁했다. 윤봉길 의사는 용기가 있어 폭탄을 던졌지만 난 지금 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 던지지 못했군요 폭탄을. 아버지가 재밌다. 재밌으세요. 네.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목 온도가 다른 가슴. 때는 네. 온도가 다른 가슴이요? 네네. 네. 때는 지난 겨울 저희 팀 김모 팀장님의 얘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하시진 않았지만 아직 솔로이기 때문에 보호해드리고 싶습니다. 퇴근 후 2호선 교대역 지하철역에 탑승했을 때라고 합니다. 출퇴근 2호선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죠. 그날도 어김없이 지하철에는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로 만원이었고 교대역을 지나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의 탑승으로 팀장님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커피 두 잔을 들고 탄 여자 때문이었죠. 그 여자는 양손에 한 잔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터라 그 여자는 커피 두 잔을 든 채로 팀장님 가슴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커피 두 잔은 팀장님 가슴과 완전히 붙어서 한쪽 가슴은 따뜻하고 한쪽 가슴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정거장을 갈 때쯤 그 여자분께 제발 양손에 커피를 바꿔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부끄럽고 창피하고 용기가 나질 않아 온도가 달라지는 상태로 참고 계속 갔다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저희에게 부끄러워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하, 왜 이제서야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바꿔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김형성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자전거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오더래요. 한가한 시골에서 누가 저렇게 자전거를 세게 타나 본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를 탄 주인공은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신 강씨 할아버지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몇 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어떻게 타셨냐면 일단 자전거를 타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급하게 속도를 올릴 때 일어서서 페달을 힘차게 밟아나가는 거 아시죠? 강씨 할아버지가 그 자세로 계속 가속을 하며 엄청난 속도로 자전거를 몰고 가셨던 거예요. 어머 할배요 누가 다쳤는겨?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데요? 천천히 타서 그러다 다쳐요. 천천히 타서. 아버지가 걱정되는 외침을 뒤로 하고 할아버지는 미친듯이 페달을 밟으며 엄청난 속도로 지나쳐갔대요. 아버지는 새삼 강씨 할아버지를 달리 봤다며 와 엄마 그 강씨 할아버지가 뭐 저렇게 정정할 줄 몰랐네 놀라워하며 다시 밭일을 보시며 밭 건너편까지 밀고 나가셨는데 이번엔 위쪽 그쪽 언덕 윗길로 또 강씨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셨대요. 이번에도 여전히 강씨 할아버지 엄청난 스피드로 막 타고 계셨고 아버지는 걱정돼요. 아이고 그 뭐한다고 자전거를 그래 탑니까 할배요 천천히 좀 타요 그거 다쳐요 할배요 할배요 효자 좀 뭐하냐. 그런데 아버지 눈에 강씨 할아버지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헥헥대면서 미친 듯이 페달을 밟는 모습이 마치 귀신 씨인 것처럼 이상했대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할아버지는 힘이 지쳐서 쓰러지시지 넘어지고 말았대요. 엄마 할배요 할배요.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서 할아버지께 괜찮습니까? 예 다친 데 없어요. 그러게 그 천천히 타지 그 뭐한다고 그 자전거 그래 빨리 타고 갔어요 그래. 그러자 할아버지가 자전거에 막으려면 자전거에 한 장이 없어. 한 장이 없어. 앉아서 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들어서 앉으려고 하면 찌르고 앉으려고 하면 찌르고 한 장이 없는 자전거를 탄 강씨 할아버지는 앉을 수가 없어서 서서 계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었고 서서 밟다 보니까 자꾸는 속도는 나고 줄일 수가 없어서 계속 초스피드로 달렸던 겁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제목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꿀? 희한한 알바? 이렇게 제목이 써있네요. 제목부터 어설프죠? 불안합니다. 전 10년째 변비와 싸우고 있는 변비녀예요. 아 재밌을 것 같은데. 변비녀. 그날도 배가 꿀꿀하더니 업무 시작하자마자 신호가 오길래 화장실로 마구 달려갔어요. 그렇게 변기에 앉았는데 하필 앉자마자 누군가 다급하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에서 노크를 했더니 그 사람은 너무 급했는지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와주세요. 제가 은혜는 섭섭지 않게 갚을게요. 은혜는 섭섭지 않게 뭐 어떻게 갚아주려고. 지금까지 좋아. 전 어차피 변비라 바로 나올 가망성도 없고 해서 나가주려고 하는데 밖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발요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 딜이 들어왔어요. 딜이 들어왔어요. 야, 3만 원. 똥을 3만 원에 거래하네. 김정미 씨 그 주 아저씨보다 훨씬 난데 수익이. 전 꼭 3만 원 받으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애처로워서 나온 건데 후다닥 화장실로 들어간 그녀는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금이 없거든요. 계좌 알려주실래요? 입금해 드릴게요.
전 잠시 망설이다 줬어 계좌를 메모지에 계좌를 적어주고 왔는데 오후 무렵 통장을 정리하니 3만원과 함께 입금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화장실 양보 사례금. 왜 이렇게 기분이 오묘할까요? 야, 아 훈훈하다. 양보 사례금. 재밌으면서 훈훈하네. 아 이건 진짜 고맙죠. 네. 김형성 씨입니다. 부장님과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된 날 술을 잘 마신다며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집에 와서 한 잔 더 할래? 우리 마누라가 요리사 출신인데 손맛이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가. 와 요리사 출신이요? 그래 인마 인마. 갈 거지 너? 아 좋죠. 조금 말고요. 택시! 이참에 눈도장을 꽉 찍을 생각에 부장님을 뒤를 따랐어요. 자택에 도착하고 마누라! 우리 막내 들어갔어. 막내. 빨리 문 열고 식당 차려주고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차는 기가 막히게 기대할 자식아 뭐 기대만 마 자식아. 네 부장님. 아 문 열어 마누라. 근데 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깜짝 정말 젊고 이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헉 부장급 정도가 되면 오재미처럼 생겨도 마누라가 이쁘구나 부장님. 역시 남자는 성공해야 돼. 근데 아 이 아저씨 또 오셨네. 아저씨 3년 전에 이상한 집이라니까 계속 오세요. 어 맞다 맞다. 아이고 아가씨 미안해 내가 이상했었지. 아이고 미안해요. 술이 취해서 자꾸 이러면 아 이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저렇게 젊고 이쁜 아가씨가 부장님 사모님이 없었어요. 부장님은 다시 야 미안해. 아 아, 진짜 우리 집 가서 우리 집 우리 마누라 진짜 숙제가 아주 거하게 맞을 거예요. 택시! 저는 부장님을 따랐고 도착을 했어요. 아이씨 어디서 이제? 어디서? 아, 안 맞네 이거. 마누라! 문 열어! 그런데 아, 이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자꾸 우리 집으로 와요. 아저씨, 1년 전에 이상한 집이라고 몇 번 얘기를 해요. 어? 어 맞다 맞다 맞다. 아이고 아 이제 제가 어이가 없. 자 이제 술이 깨가고 이제 죄송합니다. 내 술 깨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자꾸 안 먹어요. 야 진짜 우리 집 가자. 택시 불안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자꾸 물었어요. 저 부장님 진짜 대구로 가시는 거 맞죠? 이사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마 날 부르부레 마 아무리 술이지도 마 그건 아니야 마 기대 마 우리 마라고 마 요리 마 기가 막 기가 나 마 너 마 자식아. 알겠습니다. 다시 대문한테 도착했어요. 불안해졌어요. 확실하시죠? 내가 오늘 인마 이 집에서 출근했어 인마 이 자식이 아주 이 자식 말로 문 열어. 다행히도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진짜 사모님 나오셨어요. 그런데 고상한 사모님은 제가 인사할 틈도 없이 가 가 가 가 네 여보 여보는 뒤지기 싫으면 조용히 들어오시고 넌 가. 막내야 내일 보자. 네네. 너 가라고. 가. 새벽 내내 왕십리 갔다가 마포 갔다가 구의동 갔다가 겨우 도착했더니 가. 완전 달밤에 똥기 올려냈네요. 아. 오 거리도 장난 아니다. 왕십리 마포 구의동. 와. 왜 이렇게 이동을 다니냐. 전 8만 원이요. 저도 8이요. 8만 원입니다. 자, 익명으로 보내신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두 딸 아빠입니다. 지금 장모님이 집안에 일이 있어 부산에 내려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큰 딸이 장모님에게 할머니, 엄마 아빠 이름이 워낙 이상해서 어디서 말하기가 좀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차마 밝힐 수 없지만 제 이름과 와이프 이름 둘 다 독특하거든요. 이걸 밝혀야 재밌죠. 결혼 익명을 하셨네. 결혼식 때도 신랑 신부 소개할 때 하객들이 엄청 웃었거든요. 아 궁금하다. 딸의 이게 궁금하게 사연을 보내셔. 그러니까 딸의 얘기에 장모님은 본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놈아, 니네 엄마 아빠 이름은 양반이요. 우리 엄마 이름이 뭔지 알아? 어? 이씨요. 그걸 듣고 저와 집사람은 고개를 확 돌려. 엄마, 할머니 이름이 이씨라고요? 그래요. 우리 집이 경기도 파주였는데 6.25 때 면사무소가 다 불에 타면서 그냥 호적 정리를 해놓은 게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면 직원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거요.
그런데 하필 너무 바쁠 때 그냥 면직원이 와서 이름이 뭐냐고 귀찮게 물었으니까 그냥 이름이 뭐 있어? 그냥 이씨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이 그냥 이씨가 됐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씨요. 이름과 얽힌 사연이 많은데 장모님이 들려주신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래요.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인천의 한 통증 클리닉 병원에 갔는데 이름 적는 곳에 성명을 당당히 이씨라고 적고 기다리고 있으셨대요.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아침부터 북적북적한 곳이랍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간호사분이 이씨 할머니 이쪽 대기실로 나오세요. 아, 저 주변에 계신 할머니 세네 분이 아이 뭐야 벌써 나요? 아이 오늘따라 빠르네 하며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자 간호사는 당황하며 아니요 조남이 이씨이신 할머니요. 아이 그냥 이씨면 이씨지 조남이 이씨가 뭐요. 어야 나부터 해줘. 그러자 간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하듯 아니요 할머니들 자 성이 이씨가 아니고요 자기 이름이 이씨이신 분이 나오세요. 성은 뭔가 성이 이, 궁금하다 이씨. 결국 이씨겠지 그냥 이씨야? 그냥 이씨 이름이 씨야. 아, 네. 아 이씨라 이씨라 예, 예, 예. 결국 이씨네. 결국 장모님 어머니는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아 내 이름이 이씨요. 성이 이가고 이름이 씨요. 다들 앉아계셔. 내가 이씨요. 야 이름 한꺼번에 말하면 화내는 거네. 이씨. 그럼 원래 시점 치면 이씨씨 이렇게 가야죠. 예. 결국 간호사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주변에 계신 할아버지도 엄마 아이고 태어나서 저런 이름은 처음 듣네. 뭐 그런 이름이 있대. 그럼 내가 뭐라고 부를 거? 아 씨알몸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 이씨씨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난감하고 완 씨알몸. 하며 웃으셨어요. 그 병원의 웃음 바이러스 조금이나마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해주신 고인이 되신 할머니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네. 굉장히 긴 사연이네요. 쉬세요. 네. 세상입니까? 아, 좀 두 페이지 반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해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웃긴다 이거. 맨 앞에가 웃기네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A컵이니까요. 저까지 7만원입니다. 7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해요. 저는 작아도 상관없어. 다음에 내 새끼 젖만 주면 되지. 딱 좋아. 그러면 불편해. 불편하기만 하지 뭐. 그리고 항상 당당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 새끼. 초딩 때부터 이사를 가지 않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두 명과 매주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하지만 전 부끄럽지 않았어요. 걔네들도 뭐 다를 바 없는 A컵이니까요. 어느 주말 어느 때처럼 목욕탕에서 목욕하기 전 옷을 벗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친구들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친구들은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굉장한 두 개의 뽕브라를 하고 있었어요. 야, 니는 작은 게 좋다 해서 우리 둘만 샀다. 바로 짱이제. 저는 그때까지 항상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주는 잘미 넘치는 무난무난한 속옷만 입어봤기에 겉으로는 애써 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뽕브라는 엄청 인위적인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빗나가는 뽕의 자연스러움에 저는 인터넷에서 샀다는 친구들 말에 집에서 몰래 뽕브라를 검색했어요. 만져봐도 몰라요. 말랑말랑 뽕브라. 4cm로 이 컵 업. 오 이거다. 저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멘트의 상품을 보고 바로 주문하고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내 뽕브라 택배가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몰래 택배 받아서 열어본 거 아닐까? 아닐 거야. 보일러실에 넣어달라고 써놨는데 무척 불안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요일이라 때마침 저희 가족이 같이 아점을 먹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방송을 시작했어요.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택배가 경비실에 왔는데 빨리 찾아가요. 몇 톤지가 안 나와 있어요. 안에 든 거는 그 운송장에 나와 있는데 내용물이 만져봐도 몰라요. 말랑말랑 뽕브라.
4cm 두꺼워. 보일러실에 넣어주세요. 이거 뭉구라. 이거 주인 좀 빨리 찾아가요. 만져봐도 몰라요. 말랑말랑 뽕보라. 4cm로 두꺼워. 보일러실에 넣어주세요.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리는 경배시의 뽕보라. 저는 너무 놀라 식은땀이 흘렀지만 엄마랑 아빠가 웃길래 어색하게 따라 웃었어요. 그 순간 띠링띠링 문자도 통해왔어요. 너지? 너지? 같은 아파트에 살던 그 친구 두 명이 경비아저씨 방송을 듣고 저를 의심하며 심지어 똑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한 것이었어요. 엄마 몰래 처음 하는 인터넷 쇼핑이라 그만 아파트 이름까지만 쓰고 상세 주소를 가입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절대 아니라며 부인했고 경비아저씨를 마주할 면목이 없어서 결국 그 택배는 찾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오, 예. 그 택배를 경비아저씨는 결국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김수진 씨의 사연입니다.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 휴가 나와서 해준 얘기예요. 일병인 동생 밑에 후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기뻤는데 알고 보니 녀석은 고문관이었대요. 이름은 기봉이. 기봉이는 통신병이었는데요. 통신병은 원래 전화를 받으면 중서 땡땡 부대 통신병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도록 교육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봉이는 통신전화가 울리면 당당하게 여보세요? 군대에서요. 통신병이. 네, 군대. 네. 여보세요? 예, 뭔 일이에요? 근데 통신병 간 거예요? 예? 그런가 봐요. 그렇게 전화 받은 거예요? 군대에서? 예, 그렇게 하시대요. 멋있다. 선임들은 기봉이에게 개념을 찾으라며 혼냈다고 합니다. 군생활은 단학과야! 알겠어? 네. 며칠 뒤 식사 시간이었어요. 기봉이가 배급하는 날이었는데요. 가끔 간부급도 함께 식사를 하는데 또 하필 그날이 그날이었죠. 배식받을 때 배급받은 양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러는데요. 기봉이가 간부한테 반찬을 덜어줬는데 간부가 부족한지 앞에 계속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기봉이가 다 나 까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간부에게 하는 말. 더 줄까? 설마? 야, 아니, 저는 정말 더 주가를 생각했거든요. 와. 더 주가를 생각했는데 설마 그걸 줄 와, 진짜 개념 없네. 아. 더 주가. 지금도 열심히 군생활 하고 있대요. 요즘. 아 지금도 군생활을 해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시대요. 더 주가. 아 진짜 개념 없으신 분. 아. 여보세요가 히트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신병이에요. 네, 통신병. 통신병이.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중소 무슨 무슨 부대 통신병 최재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통신보안 하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허랑 통신보안. 띠링 띠링.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바꿔드려요? 이게 너무 웃긴 거지. 네. 잘못 전화한 줄 알겠다. 아 여기 114 아닌데. 홍지승 씨. 웃기는 유치원생들 간의 대화라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길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한 5살쯤으로 보이는 꼬마가 엄마 손잡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비슷한 나이 꼬마를 발견하고 손을 번쩍 들고 반갑게 외치더군요. 야! 오랜만이다! 맞은편에서 어떤 꼬마도 활짝 웃으면서 외쳤습니다.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몇 년 만이냐! 유치원생들이요. 한 3년 됐나 보네요. 예, 지나가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모두 빵 터졌어요. 유치원생들이요. 꼬맹이들이 몇 년 살았다고. 야, 이거 몇 년 만이야 우리? 어? 야, 대단한 친구들이네요. 저 박상근 씨. 전화로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업무 특성상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도요. 고객님께서 자녀들이 볼만한 TV영화를 추천해달라는 말에 닌자 거북이를 난자 거북이로 안내한 적도 있대요. 한 번은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USB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러 근처 전자상가를 갔습니다. 어, 여자 거북이네요. 저 이건 얼마인가요? USB 메모리를 한 개 꺼내들며 여자 직원께 물었더니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 점원이 말했습니다. 용량이 얼마짜린데요? 500m요.
근데 저는 500m라는 숫자 뒤에 M이라는 글자를 메가로 읽지 않고 미터를 읽었던 거예요. 500m. USB 500m요. 어유 진짜 길다. 야, 그거 어떻게 꼽을 수 있나 모르겠네. 컴퓨터에다가. 얼마 전에는 상담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기 기본료가 비싸다면 싸게 쓸 수 있는지를 물어봤대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약정이라서 비싼데요. 3년 약정하시면 전화 기본료가 1,000원이라서 싸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인데? 아, 지금 무약정이라서 450원이에요. 저는 4,500원을 말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450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450원이라고 말해놓고 저 스스로는 제가 4,500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봐, 내가 보기엔 대기 말한 3년 약정하는 것보다는 무약정이 더 싼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 아, 고객님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3년 약정을 하면 기본료가 1,000원인데 무약정 하시면 기본료가 450원이니까 누가 봐도 3년 약정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님? 내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고객님은 들으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던 덧셈 뺄셈이 그동안 바뀐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왠지 내 생각에는 약정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이 들리는데 그러나? 내 생각은 그런데 저는 급기야 목소리가 조금 격앙되고 말았어요. 아, 고객님, 아, 약정을 해야 싸다니까 그래요. 요건 평생 450원씩이나 내고 쓰시려고 그러세요? 1,000원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평생 450원, 1,000원 생각해보시라고요. 고객님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지 좀 어렵네, 나중에 전화할게.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본 팀장님이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저를 호출하더군요. 아니 우리 기본료가 왜 450원입니까? 4,500원이지.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실수를 깨달았어요. 팀장님,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 입이 제 뇌의 통제를 받기 싫었는지 팀장님 잠시 미쳤어요? 팀장님 당신 미쳤어요? 팀장님? 팀장님께서는 뒷목을 잡고 다음날 휴가를 이틀을 내셨습니다. 신정훈 씨야에 미쳤나 봐. 김현진이요. 우리 집에는 5살배기 꼬맹이 혜림이가 있어요. 혜림이가 3살 때 이래요.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고 남녀의 구분에 호기심을 가졌던 때였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같이 타셨어요. 혜림이는 할머니를 떨망떨망한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니 아, 참. 혜림이는 할머니를 떨망떨망한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니 엄마, 얘도 여자야? 전 너무 당황해서 재빨리 죄송하다고 사. 재빨리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허허 웃으시며 아, 그래 나도 여자다. 얘 너도 여자니? 정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혜림이와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지하철에 있던 어떤 예쁜 아가씨를 보더니 언니 너무 예쁘다 칭찬을 하더군요. 그분은 혜림이가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때 그 아가씨의 친구로 보이는 분이 어머 진짜 귀엽다 몇 살이야? 그러자 우리 혜림이 4살 왜? 너도 이쁘다고 해줄까? 어떡하니? 전 또 죄송하다고 말하고 급히 지하철을 내렸어요. 얼마 전 일이에요. 저희 집 앞에 큰 호텔이 있는데요. 한 번은 혜림이가 거기에 가보고 싶다고 조르는 거예요. 전 그것은 노는 곳이 아니고 잠자는 곳이라며 아이를 타일렀죠. 그러자 혜림이가 아, 왜 집에 안 자고 저기서 자는 건데? 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전 말이 길어지는 게 귀찮기도 하고 계속 물어볼까봐 집이 없거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자는 곳이에요 대충 둘러댔어요. 그리고 며칠 후 혜림이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때마침 호텔에서 커플 한 쌍이 나오고 있었죠. 혜림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얘들아 너희 집이 없니? 전 당황해 혜림이를 안고 뛰었어요. 무작정 뛰었죠. 하지만 혜림이는 제게 안긴 채 그쪽을 쳐다보며 더 크게 외쳤어요. 얘! 너희는 집이 없냐고! 그래도 지금은 5살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적어졌어요. 앞으로도 우리 혜림이가 늘 밝고 건강하게 크길 바라요. 지성호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대구에 엄청난 더위에 밤잠을 설치고 늦잠을 자서 회사에 늦게 아주 늦게 출근했어요. 시간이 늦어서 주차장은 초만 원, 주차할 자리를 이리저리 찾다가 오호 그늘진 명당 자리를 하나 발견하고 얼른 주차 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랄랄랄랄랄랄. 야 자식아, 내 자리에 왜 주차를 한 거야? 아 어르신, 제가 알기로는 그 시에서 자리를 그려놓은 공동 주차장소인데요. 시끄러 임마! 너 지금 나와서 차 빼. 얼렁!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톤이 그냥 두면 차를 뒤집어 놓을 것 같아서 후다닥 튀어나갔어요. 나가보니 할아버지 세 분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여기 공용 주차구역인데요. 여기는 30년 전부터 내 자리였어. 맞아 여기는 비포장일 때부터 김영감 자리였어. 그려 동네 사람들은 일로 지나다니지도 않아. 김영감 자리요. 세 명이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어르신이기에 일단 차를 뺐습니다. 몇 바퀴 돌았지만 주차할 자리를 못 찾아서 다시 거기를 지나가는데 제 차에 빠진 자리에 자전거 세대가 날아가. 할아버지 세 분의 주차 자리였군요. 너무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 자전거를 세울 거면 여기 아니라도 자리가 많잖아요. 할아버지, 여기 내 자리야. 30년 전부터 내 자리야. 맞아, 여기는 박통 시절 때부터 김영감 자리였어. 그려 동네 사람들은 일로 지나다니지도 지나다니지도 않아. 멘트가 정해 있나 봐. 멘트가 정해져 있어. 김영감 자전거 자리라고. 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할아버지였어요. 1, 2, 3이 똑같아 계속. 여기 내 자리요. 3년 전부터 내 자리였어. 맞아, 여기는 박동 시절부터 김영감 자리였어. 그려 동네 사람들은 일로 지나다니지도 않아. 김영감 자전거 자리요. 하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럼 자전거를 바짝 붙여서 세워주세요. 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꼭 세워야겠습니다. 안 돼 이놈아, 이제부터 7시까지 윷놀이 해야 돼. 차 세우고 싶으면 저녁 7시 이후로 와. 그려 동네 사람들은 일로 지나다니지도 않아. 김정감 윷 놓는 자리요. 어이가 없고. 거기서 윷을 놓으시는 거예요? 자, 어이도 없고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30년 전부터 어머 침이 나오네. 자기 자리라고 우기 싫은 세 분 때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차가 견인이 되더라도 저 자리는 세우지 말아야겠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변호사라도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구나. 저 자리는 30년 전부터 박통 시절부터 대구시 북구 XX동에 사시는 김영감님 자리니까. 안 되나마, 여긴 내가 30년 전부터 내드렸어. 맞아, 여기는 박통 시절부터 김영감 자리였어. 그려 동네 사람들이 일로 지나다니지도 않아. 김영감 자전거 자리요. 시청곡은 진짜 뭐야, 자전거 나오는 노래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송명숙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아이디로 글을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도련 씨 좀만 기다리세요. 22살의 여대생입니다. 어느 날 밤 새벽 1시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리기사 아저씨와 술 취한 차주인 아저씨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술 취한 아저씨가 대리기사 분에게 따지는 거였어요. 뭐가 이렇게 비싸? 술 취한 아저씨는 반말로 계속 욕을 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리기사 분이, 아니 왜 반말하십니까? 예? 굉장히 대리기사네요.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거기에 더 열받은 아저씨는, 내가 여기 단골인데 할인도 없냐? 할인! 어? 그러자, 아니 왜 반말이십니까?
내가 대리를 한두 번 부른 것도 아닌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아니 왜 반말이십니까? 아우 세상에 재미난 일이 너무 많아. 반복은 재밌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침착해지는 대리기사 분이 그렇게 말하자 술 취한 분이 이것 봐라 하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대리기사 분이 점점 더 침착하시게 아니 왜 욕을 하십니까? 다른 말 없이 계속 왜 반말하십니까? 왜 욕을 하십니까?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흐르고 술 취한 아저씨는 이 자식이 지금 봐! 아니 왜 반말하십니까? 오늘 초면이신 분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래요. 결국 존댓말을 했어요. 저는 아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취객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편을 만난 것 같은 아저씨는 친구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두 분이서 또 콘서트를 치는 거였어요. 2라운드였죠. 아니 그렇게 비싸? 그게? 요즘 물가가 올랐다고 텔레비도 오르냐? 대리기사가 뭐 상추냐? 배추냐? 뭐야 야! 친구분도 합세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리기사분은 아니 왜 반말이십니까? 아니 또 또 두 분이서 반말하십니까? 이러신 건 아니죠. 왜 반말이십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몇십 분이 흐르고 아저씨들은 무슨 말을 해도 대리기사님은 왜 반말이십니까? 계속 그 말만 했어요. 끝난 거야 그러다가 혹시? 싸움은 대리기사분이 이겼습니다. 평소 컬투지에 올라온 사연 들으면 에이 저런 일이 있겠어? 생각했는데 직접 당하고 보니 정말 굉장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데 이분이 할아버지 세 분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내 자리야! 역시 30년 동안 내 자리라고! 아니 여기 왜 할아버지 자리입니까? 30년 동안 김영남 자리였어! 아니 여기가 왜 할아버지 자리입니까? 밤새 싸운다 밤새. 아니 여기는 이 자전거 놓는 자리요. 그럼 박통 때부터 여기였어. 자전거 놓는 자리라고. 아니 왜 계속 차를 못대게 합니까? 추첨 3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네요. 은행 콜센터에서 일하는 친구의 에피소드라고 하는군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꽃단 21살 윤주희예요. 땡땡은행의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 제 친구의 에피소드를 적어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일이 서툴러 실수가 잦았죠. 그때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들어왔어요. 전화가 들어왔어? 들어왔어. 전화가 들어왔어.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은 본인의 통장 계좌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이 세상에 나만큼 상냥한 사람은 없다는 말 들어 목소리 톤을 최대한 높여서 친구를 말했죠. 네 잠시만요 고객님 바로 알아보드리겠습니다. 근데 친구는 긴 숫자에 아직은 너무 약했어요. 아 네 고객님 조회하신 계좌의 잔액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친구는 긴 숫자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뒷자리부터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소리가 전화기 넘어 고객님에게까지 전달이 됐죠. 친구가 얼마나 버벅댔으면 고객님이 답답해서 아우 진짜 그냥 숫자로 불러줘요. 짜증을 냈고 친구는 또 상냥하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5423452 되겠습니다 고객님. 매우 친절하게 상담을 마쳤죠. 이 친구의 에피소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 무궁무진한 것 중에 좀 더 재밌는 걸 보내니 사연 소개되면 다른 에피소드들도 공개해볼게요. 인종신의 본능적으로 노래 신청합니다. 자 조회수 14건. 저희 신랑은 공업용 청소기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제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어요. 자랑스러웠나 봐요. 청소광으로 알려진 브라이언 씨 편에서 청소기 감정사로 출연했어요.
그때 신랑이 홍보차 꽤 고가의 청소기를 갖고 나갔는데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방송 후 브라이언, 노홍철 씨 등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회사로 전화해서 판매 실적이 엄청 올랐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하셨대요. 자신의 동생에게 청소기를 선물해주고 싶다며 택배 발송을 부탁하셨죠. 네 할머니, 받으실 분의 성함을 알려주셔야죠. 알려주세요. 와, 근자. 근자. 이름은 근자야. 근자. 외자신가요? 근자, 근자 자자요? 아니, 성은 주. 이름은 근자, 주근자. 어, 반대는 산자네요. 신랑은 순간 왠지 성함을 부르기가 무서워지더래요. 할머니는 주소를 부르면서 그럼 부탁해 주근자. 입금을 하셔야 발송을 하는데 할머니는 계좌번호도 묻지 않고 이름과 주소만 말하고 끊으셨어요. 신랑은 주근자 할머니의 상황을 보며 장난 전화인가 싶었대요. 근데 한참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돈을 붙여줘야지. 아, 괜찮습니다. 아, 계좌번호는 1234-1345고요 예금 조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 내 이름은 길자야, 죽일자. 죽일자. 그럼 부탁해. 길자와 죽인자. 어? 난 죽일자, 동생은 죽은자.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 죽일자 할머니와 죽은자 할머니. 저희 신랑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무서운 할머니 자매. 평생을. 네. 어, 자매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있네요. 어, 이거는 자매 두 분이 형사소송이네요. 어, 정소영 씨 사연 뽑혔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정소영 씨? 정소영이에요. 영어권 나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 달 정도 어학연수를 받기로 했어요. 저렴한 가격에 생활도 편한다는 말을 듣고 필리핀으로 장소를 결정했죠. 아, 생활도 편한 필리핀으로. 학원에 가서 튜터라 불리는 개인 지도 선생과 1대1로 수업을 받는 방식이었죠. 필리핀 남자 튜터가 들어오더군요. 수업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간단한 영어 지문을 읽어보고 그 주제에 대해 서로 프리토킹을 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날의 주제는 criminal. 형용사죠. 범죄의 이런 뜻이죠. 장난기 많아 보이는 남자 튜터가 제게 뭐라 질문을 하더군요. You 어쩌고 criminal 뭐 어쩌고 하는 게 너는 criminal을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았어요. 나는 아주 진지하게 Yes! 라고 말했죠. 크리미널과 컴플레인을 헷갈렸던 거예요. 어떻게 크리미널과 컴플레인을 헷갈려? 튜터가 흠칫하더니 살짝 놀리는 듯하면서 말을 기다리더군요. 나는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계속 말을 이었어요. My sister do criminal more than me. 내 여동생이 나보다 더 자주 범죄를 한다. 직역하면 뭐 그렇겠죠. My sister has bad character. 내 동생은 성질이 더럽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So when she has terrible service, she that do. 그래서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을 때면 내 동생은 범죄를 저지른다. 컴플레인과 헷갈려서. 튜터는 장난하듯이 계속 웃으면서 말을 이었는데 첫 수업이라 바싹 긴장한 자는 웃지도 않고 진지하게 나도 종종 범죄를 하지만 내 여동생은 더 까칠해서 나보다 더 자주 범죄를 한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떠듬떠듬했죠. 장난기 많던 튜터의 얼굴이 점점 웃음이 사라지면서 시계를 자꾸 보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은 50분. 저는 튜터가 자꾸 시계를 보길래 참 산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말을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튜터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그럼 너는 언제 어떤 때 해봤냐고 묻길래 I'm usually do criminal in restaurant. 나는 주로 식당에서 범죄를 한다. They have bad service. I do criminal to restaurant people. 식당 서비스가 안 좋을 때 난 식당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자 이제는 완전 웃음이 사라진 튜터가 또 자꾸 시계를 보면서 건성건성 질문을 해내는 것이 자꾸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똑부러지게 말했죠. Like this. You watch time very often. I can't concentrate class. I don't cry that. So I will criminal to you. 너 지금처럼 네가 자꾸 시계를 본다면 나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 나는 그게 싫고 그래서 너에게 범죄를 행하겠다. 그러자 좁은 수업 공간에 처음엔 바싹 붙어서 스토킹을 하던 튜터가 점점 의자를 조금씩 밀면서 뒤로 물러앉더니 계속 빨리 안 끝나나는 식으로 시계만 보는 것이었죠. 저는 여자치고는 키도 큰 편이고 운동선수처럼 덩치도 좋은 편이라 아무래도 그 튜터가 제 말에 조금 기가 죽은 듯했어요. 생각했어요. 튜터는 내내 수업이 열중하지 못하는 듯하더니 수업 끝나는 종이 치자마자 휑하니 나가버리더군요. 난생 처음 커다란 한국 여자가. 그 튜터는 말로는 자기가 본 한국 여자 중에 내가 제일 컸다. 아주 진지하고 매서운 눈으로 수업 내내 내게 범죄를 행했다고 하니까 잔뜩 굳은 얼굴로 빨리 마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이해가 가는 듯했죠. 제 짧은 영어 덕분에 저와 제 여동생은 졸주의 범죄자 자매가 되어버렸죠. 신창국은 임창정의 오해. 오해. 홍철인 씨. 조회수 27건 추천수 빵건입니다. 지난 여름 친구들이랑 대천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바캉스를 떠났어요. 바캉스. 오늘 전 바캉스 사연만 읽게 되네요. 직장 생활에 지쳐있던 저희는 휴가만을 기다리며 힘든 하루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드디어 D-Day. 이야! 바다 냄새 예술이다! 민박집은 바다랑 가까운 데 잡자! 그래야 술 먹고 미역 따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녹색병을 참 많이도 비워냈습니다. 다들 자아를 안드로메다 저편에 보냈을 때 문봉이가 얘기했어요. 문봉이 참 정겨운 이름이에요. 나 요 잠깐 요 앞에 갔다 올게. 야호. 그래 갔다 와 문봉아. 갔다 와라 문봉아. 그래 갔다 와 문봉아. 하지만 얼마 안 가 우리는 낯익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앞으로 착하게 앞으로 착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 조용해지고 또 며칠 살려주세요. 앞으로 자세히 살려주세요. 다시 조용해지고 마치 리듬을 타는 듯한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저희는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 쐬고 온다던 문봉이의 목소리였어요. 소리 나는 쪽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도 문봉이의 외침은 약 7초 단위로 반복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열심히. 그런데 이게 웬걸.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문봉이를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열심히. 자. 살려주세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문봉이가 모래사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파도가 쳐서 바닷물이 얼굴까지 올라왔을 때는 허우적거리면서 바닷물이 치면 살려주세요. 앞으로 잔뜩 살려주세요. 하다가 다시 바닷물이 내려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린아이처럼 고운 미소로 드르렁 잠을 자고 대박이다. 다시 얼굴이 올라오면 살려주세요. 단 앞으로 잔뜩 살려주세요. 수십 번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 중에는 누가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던데 어느 사이트에 안 올라왔나 모르겠네요. 저희 트위터에 좀 올려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와 문봉이. 야 대박이네. 야 그걸 안 깨워도 어떻게 계속 잘 수가 있지. 아 너무 재밌으니까. 저는 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만 원. 저도 10만 원이요. 10만 원입니다. 박동섭 씨의 사연입니다. 대구 종합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날은 제가 특수 촬영을 담당하는 날이었어요. 특수 촬영을 담당하는 날에는 위장 조형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흰색 약을 먹고 이리저리 굴러가며 하는 검사였습니다. 이거 아, 힘들죠 이거. 예. 아무튼 검사 준비를 다 하고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작하기 위해 문제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님, 검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저기 보이는 커튼 안에 들어가셔서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병원 탈의실에는 그냥 커튼에 수지품을 넣을 수 있는 철제 캐비넷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신 아주머니가 계속 쿵쾅거리며 구시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기요 이리 좀 와보세요. 저는 급하게 뛰어들어가 커튼을 연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철제 캐비넷에 들어가
거기 들어가서 갈아입으라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신 거야? 거기 몸이 끼인 채로 옷을 갈아입다가 미치겠다 진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요? 퇴근 갈아입을 수 있어요? 어?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렸죠. 아주머니 거긴 소지품 놓는 데고요. 아니 나오셔서 갈아입으세요. 아주머니는 순간 얼굴이 터져버릴 듯 빨개지셨어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옷을 갈아입고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아, 또 있는군요. 어떤 얘기가 뭐 있나 봐요. 그것만으로 충분한데요. 뒤에 안 웃기면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요. 아주머니 컵에 든 거 다 드시고 제 말에 따라 해주시면 돼요.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아까의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듯이 약도 꿀꺽꿀꺽 잘 드셨어요. 아주머니 검사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바퀴 굴러보세요. 떨어질 거 아니야. 굴러 이제 그러는 거죠. 검사 모니터상 위가 코팅되면서 위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앞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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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가 옆으로 굴러야 되는데 앞구르기 했어. 끙끙 소리를 내면서 앞구르기를 하고 야 어떻게 그 위에서 앞구르기를 할 수가 있지. 아주머니 옆으로 구르셔야지 앞으로 구르시면 어떡해요. 아주머니는 거기서 혼자 빵 터지셨습니다. 아 상상이 갑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사를 못하겠다며 입에는 흰색 약을 잔뜩 묻히시고 도망치듯 뛰어나가 버리셨어요. 더 이상 검사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계세요. 옷도 캐비넷 속에 그대로 입고 아직 며칠째 안 오셨는데 옷이 캐비넷 안에 있고요. 네, 옷도 아니 그 어디가 집에 간 거야 그러면? 계속 앞구르기로 간 거 아니야 집까지 이렇게? 네? 뭐 그런 분이 다 있어. 만약 아 창피하긴 했겠죠. 아 캐비넷 일도 그렇고요. 야 진짜 부끄럽겠다. 네. 그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큰 병원에서 검사 중 앞구르기를 하신 아주머니 옷 가져가세요. 듣고 계시다면 다시 검사 받으러 오세요. 부끄러우시면 제가 안 하고 딴 사람이 할게요.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첫 번째 사연이 아주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네. 네. 앞구르기 사연. 아, 옷은 가져가야 될 텐데요. 집에 가지고 뛰어 가셨나 모르겠네. 진짜 깜짝 놀랐겠다. 위장이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나오니까. 박현준 씨의 사연입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 몇 년간을 들로 산으로 청설모와 인사하고 산신령님과 장기를 두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도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손오공 아니에요? 산신령과 장기를 논다며요. 손오공이네. 오 대단한 사람이네요. 철탑 공사 감리일 보다 보니 현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워낙 외지로 가야 했죠. 철탑 공사하는 데 막 돌아다니니까. 결혼 후 2년간 서울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김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 앞으로 커다란 산이 있는 곳인데 살짝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거기도 산이 있더군요. 이번엔 고개를 휙 돌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산이었어요. 사방이 산이다 보니 어디 갈 데도 없고 저녁 6시만 되면 밥 먹고 할 일이 없었어요. 밤은 길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다 어느 날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앞산 커다란 백호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복숭아를 물고 와서 제 입에 넣어주는거예요. 그리고 딱 11호 산의 전기를 머금고 아들 녀석이 태어났습니다. 열 따로 대몽이었구나. 죄송합니다. 대몽을 꾸고 11호에 태어났냐고. 제정신이냐. 열 따로. 가족이 한 명은 늘은 상태로 울산 현장으로 다시 이사를 했어요. 그 집 앞으로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 건너 마실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밤은 길고 할 일은 없고 고대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데요. 이걸 반복적으로. 그러다 어느 날 또 신비로운 꿈을 꿨어요. 호수에서 커다란 빛과 함께 용이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을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와. 전부 입에 넣어주네. 그리고 딱 열 따로 호수의 전기를 먹으면 제 둘째 아들 녀석이 태어났죠. 우리 가족은 다시 소백산 자락에 있는 영주로 이사를 했고 집 주변이 인삼밭이었어요. 거기도 다를 바 없었어요. 밤은 길고 할 일은 없고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인삼밭에 산신령님이 집채만한 산삼을 제 입에 쑥 쑤셔넣는 거예요. 그리고 열 따로 산삼 먹은 4.2kg짜리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또 4.2kg야.
처음 아내와 저 둘로 시작했던 우리가 어느새 다섯 명이 되었고 밤이 너무 길었구나. 제가 다시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되면서 도시로 이사를 했고 도시로 이사 후로는 더 이상 가족이 늘는지는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는 없어요. 이곳에서는 밤은 짧고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죠. 저와 아내에겐 꿈이 있어요. 다시 호랑이 산신령님 용이 있는 그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밤은 길고 할 일은 없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부는 결혼 후 2년간이나 아기가 생기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밤은 길고 밤은 길고 자연이 약이었던 거죠 라고 써주셨네요. 그렇죠. 나이 들면 저 푸른 초원에서 달도 보고 별도 보며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본의 아니게 장명을 하신 일들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장명을 하셨대요, 어머님이. 어머니 본인께서는 전혀 느끼는 못 느끼는 게 특기 점이죠. 그 있잖아 왜 다섯 쌍둥이를 키우는 거라. 아이고 어찌나 웃기든지 그 있잖아 다섯 쌍둥이 키우는 거. 어찌나 웃기든지 그 뭐더라 그 어디서 하더라? 아 그래 인간시장. 그거 하더라 거기 다섯 쌍둥이 키우는 거 인간시장. 네 인간 극장이죠. 나는 그건 맞는 줄 알고 있었어 지금. 왜 인간시장이야? 또 한 날은 가족 다 같이 인형 파는 곳에 가게 됐죠. 한참 인형을 구경하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시베리안 허스키 강아지 인형을 보시더니 말씀하세요. 뭐야? 어머 여보 히마라시다. 누구야 누구? 뭔 본 정체불명의 단어가 그냥 나오는 거야. 어머 여보 이게 좀 봐 히마라시다. 시베리안 허스키. 어머 히마라시다.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히마라시.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를. 예. 히마라시. 아유 멋있게 생겼네 히마라시. 그렇게 들었나 보네요. 도대체 히마라시다는 어디서 한 말일까요? 어떤 곳에든 아무렇지 그냥 장명을 해버리시는 어머니. 엄청난 장면 센스로 온 가족에 웃음을 주십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괜찮네. 어머 히마라시다. 자 조회수 15건 추천수 2건 제 이모부의 회사 동료분 이야기예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출장 가면 좋아하듯 아빠가 출장 가면, 출장 가면 좋아한대 많이 서운하시군요. 남편들도 아내가 애를 데리고 여행 가면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진 않은데 이 동료분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 여행을 가게 돼서 엄청 좋아하셨대요.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못 본 만화책을 보고 뭐 유치하게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며 맥주를 마시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양손 가득 만화책과 맥주를 들고 집으로 귀가했고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근데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아무리 두드리고 발로 차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아저씨는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화장실에서 보냈어요. 1박 2일 동안 먹은 건 수돗물뿐. 잘 때는 수건을 바닥에 펴서 쪼그리고 자고요. 가지고 들어간 다른 건의 만화책을 수십 번 읽었대요. 나중에 아내가 돌아와서 기술자를 불러 화장실 문을 뜯어내고 나왔다네요. 정말 아내의 소중함을 느꼈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야 정말 팬입니다. 야 잘생겼다. 예쁘시고 진짜. 어우 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대물. 고맙습니다. 예. 지금 생방송 저희 쇼다는 청취자분께 제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잠깐. 예. 대물에서 뭐지? 대물을 대통령 맡고 있죠. 역할. 예. 서예림 고현정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권서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아니면 모시기 힘든 분들이라 네네.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직접 들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감독님과 얘기 중이신데 제가 무리하게 이렇게 또 부탁을 드렸는데 내기했거든요. 모셔올 수 있다 없다. 네. 누구 마음대로 내기를 하는 우리끼리요, 우리끼리. 예. 근데 이렇게 들어주신 게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피부가 좋으시죠, 그죠? 아니 근데 피부도 피운데요. 얼굴이 너무 작으시다 두 분 다. 그죠? 네, 저희 옆에 있어서 그래, 저희 옆에. 저희 옆에서 더 그러신 것 같고 권성우 씨 이거 드라마 끝나고 나면 또 영화 계획 있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아, 권상우 씨인데 없겠어요. 그냥 짚어본 거죠. 아, 그냥 던지신 거예요? 아, 예. 어, 좀 얘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드라마 일단 열심히 찍고요. 네.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년엔 다 영화 계획이 있어요. 저희는 보내드리기 쉬운데. 네, 바쁘시죠. 네. 아니 촬영을 해야죠. 아니 여러분께. 그러지 마시고 이제 재밌는 사연 하나 읽어주시고. 네. 어 진짜? 어, 그래요? 누나 이번에 툰드라 아, 너무 길어, 나레이션도 하셨잖아요.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세 페이지 짧은 거. 짧은 아주 짧은 거. 그 세 페이지짜리. 불효자식 된 사연 짧아요. 글 쓰니 박영일.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께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집에 도착하면 주무시고 계실 때가 대부분이어서 저는 어?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수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네. 아버지가 말없이 야구방망이를 찾으시는 걸 보고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맞아도 돼요. 야, 니 이렇게 짧은 사연을 잘 살리는데 이거 10만원! 10만원입니다! 10만원! 아버지 살아계시네요. 이야, 네. 아, 이렇게 잘 살리세요. 두 분 다음 주부터 저희 고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